15.3.1 뮤터빌리티예요. 상당히 재밌는 주제입니다. 예제를 같이 볼까요? 자, 먼저 스트럭처에서 하나 정리했죠. 타입입니다. 데이터 타입. 데이터 타입. 북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을 만든 겁니다. 그런 다음에 보시면 이 스테이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뭔지 좀 이따 말씀드리죠. 어쨌거나. 자, 이거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뭔지. 자, 바로 보기에서 이번에는 이 뭐예요? 이거 저 레퍼런스로 보로 한 겁니다. 보로 아규먼트를 빌려온 거죠. 그리고 얘도 보로인데 이번에 뮤트로 빌려왔어요. 종류가 두 가지가 다릅니다. 적을까요? 적어보죠. 레퍼런스는 두 가지가 있어요. 레퍼런스는 첫 번째는 뮤터블 레퍼런스가 있고 얘는 어떻게 적느냐니까 이렇게 뮤트 이렇게 적습니다. 두 번째 레퍼런스는 이뮤터블 레퍼런스예요. 얘는 말 그대로 이뮤터블이고 이렇게만 적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무버가 있고, 저 무버는 그냥 무버예요. 두 가지 레퍼런스는 두 종류, 뮤터블이거나 이뮤터블이거나. 다시 말해서 뮤트라고 하는 것은 뭐란 말이에요? 레퍼런스라는 뜻입니다. 그죠? 아, 뮤트를 레퍼런스라고 말하는 건 아니죠. 이거는 레퍼런스는 아닙니다. 아, 이게 레퍼런스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보로 했고 뮤트를 했습니다. 첫 번째 이뮤트블 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었고 다음에 보시면 어떻게 하나요? 뮤트블 한 북을 만드는 방식 이렇게 이뮤트블 북을 이렇게 가져오면 됩니다. 왼쪽 이퀄 기호로 해서 왼쪽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그대로 카피 여기 나와 있죠. 카피 새로운 뭔가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이걸 메모리에다가 어떻게 적어볼까요? 메모리에 보죠. 메모리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4칸에서 첫 번째는 이름이 뭐죠? 인뮤터블이라고 하는 애입니다. 인뮤터블 이고 두 번째는 뮤터블이라고 하는 애를 만들 거예요. 인뮤터블 얘는 타입이 북이라고 하는 타입이에요. 그리고 어드레서 예를 들어서 0, x, 0, 1에 있고 다음에 얘는 스택에 있어요. 스택에서 스트럭트 뭐가 있습니다. 있고 얘가 화살표로 쭉 가리켜요. 어딜 가리키느냐니까 여기다 가리키는 게 있어요. 화살표를 엄청 긴 화살표 쭉 가서 여기를 가리킵니다. 여기에 뭐가 있느냐니까 스테이틱 데이터가 있어요. 이 주소를 통해서 소스가 너무 멀리 왔네. 여기까지. 이것도 좀더 정확하게 여기까지. 그럼 이 화살표는 이 주소를 가리켜요. 그죠? 이 주소에는 뭐가 있느냐니까 스테이틱 데이터가 있습니다. 스테이틱 데이터가 얘예요. 얘가 여기 딱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다른 데이터도 몇개 들어와 있고 이거 외에도 뭐몇 개가 더 있죠. 또 다른 주소에 얘가 또 들어와 있을 거고 또 다른 주소에는 얘가 또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스테이틱 데이터 여기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얘는 그냥 타입이 U32예요, 그죠? U32인 데이터 하나는 여기에 어딘가 숫자 뭐1 숫자가 얼마 1979 1979고 얘는 U30이고 얘는 지우고 이런 데이터 있죠, 그죠? 아, 얘가 여기 있습니다. 0, X, 0, 2라고 합시다. 2.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게 스트럭트는 화살표가 여기도 밑에 여기도 가리키고 있고 하나, 그죠? 또두 개의 화살표가 두 개가 들어 있어서 얘가 하나 더 있겠죠. 더 있어 가지고 하나는 얘를 가리키고 다른 하나는 얘를 가리키고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게 스테이틱 데이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스테이틱입니다. 얘들은 어떻게 되냐니까 얘들은 프로그램 시작부터 프로그램 끝까지 아주 아주 롱 라이프 사이클이죠. 롱 라이프. 아주 오래 장수하는 데이터들입니다. 뭐 이렇게 할 때는 그럴 필요가 있을 때 이런 데이터를 넣겠죠. 메모리는 그렇게 동작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보죠. 그렇게 해서 이번에 뮤터북이라고 하는 새로운 뮤타북이라고 하는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뮤타북. 뮤타북은 아니다. 이렇게 하고 얘는 이름이 뮤타북이에요. 뮤타북은 그대로 타입은
얘도 북이에요. 북인데 그냥 북이 아니라 뮤터블 북 타입이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져서 예를 들어서 제로 X 03이 되고 얘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데이터를 똑같이 가리키고 있습니다. 각각 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뭐 카피해 할 수도 있고 이걸 그대로 카피를 해서 이렇게 가져올 수 있고 이게 맞죠? 예, 이게 맞습니다. 두 번째, 뮤타북은 인뮤타북으로 통해서 만드는데 똑같은 데이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이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번에 얘는 4번 되겠죠. 632번. 그래서 얘는 얘도 가리키고 얘도 가리키고 얘도 가리키고 세 군데를 가리키고 있는 스트럭트예요. 그죠? 스트럭트를 가져온 겁니다. 근데 뭐 얘와 얘의 차이점이 뭐냐? 얘는 인뮤터블. 데이터를 바꿀 수가 없어요. 이 데이터가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얘는 얘가 바뀔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테이틱은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인뮤터블이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경우 가끔씩 이렇게 뮤터블하게 바뀔 수가 있단 말입니다. 위에 있는 얘는 나중에 이걸 이름을 이렇게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얘는 바꿀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자, 해서 뮤터블 가져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new addition 이 펑션을 전달해요. 펑션 누구한테? new addition 했는데 얘는 뮤터블 한 북의 레퍼런스를 가져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레퍼런스를 가져오니까 얘는 뮤터블 북은 그대로 살아 있어요. 어디 있나? 얘는 계속 살아 있는 거예요. 이걸 이 펑션이 끝난다 하더라도. 그죠? move인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move로 넘겨버리게 그러면은 사라져버리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뮤터북이니까 뭐라고 할까요? let 그냥 new edition 아니다 뮤터북 뭐랄까요? mute 북 얘네 북점 해서 author 점 해서 author를 다른 걸 해줄 수가 있죠. 이걸 해서 Jupyter 이렇게 해줘도 된단 말이에요. 그죠?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뮤터북을 받아서 여기죠. 여기서 뭔가 타이틀이라든가 이어를 또 바꿀 수 있죠. 바꿀 수도 있고 밖에서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뮤터블 한 거니 그렇죠. 그런데 이건 왜안 되는 거예요? New Edition에서 인뮤터블 한 북이잖아요. 얘를 뮤터블하게 보낼 수는 없단 말입니다. 레퍼런스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새로운 let 해서 new edition 어디 있나요? new edition 북이죠. 북입니다. 내부적으로 이렇게 동작하는 거예요. let book equal 뭐예요? 요렇게 하는 거예요. 요렇게. 인뮤터블 한 북을 뮤터블하게 레퍼런스를 가져올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 내용이에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될 때까지 쳐다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 되시면은 질문을 남기셔야 돼요.